고장난 RTX 2070 슈퍼그리카를 중고나라에서 구매했습니다. 7 주고요. 판매자가 화면이 나오지 않는 불량이라고 하길래 바로 점검의 시작! 그래픽카드에는 GPU가 뜨거워졌을 때 GPU를 보호하는 Thermal 과열보호 신호가 있는데 써머리 굳어버려 쿨링이 안되거나 출발 상태인 회로에 문제가 생겨 로우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 전원을 차단하는 코어 모드가 작동! 이쯤 되면 얼추 눈치 깠겠지만 그냥 켜져서 날먹했는데 수잘데기 없는 개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아니 근데 솔직히 날먹은 아니야. 이게 그래픽카드 볼트를 점검할 때는 쿨러를 떼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꺼지거나 안 꺼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방열판을 올리던 스위치로 깔짝하든 알아서 볼트를 찍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보니까 볼트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써멀만 발랐어요 제가. 아니 근데 갑자기 또 켜지더라고. 아니 켜졌는데 뭐 어떡하라고. 아니 써멀은 내가 발랐잖아. 아니 내가 뭐라도 발랐으니까 켜진 거 아니야? 왜 내가 뻔뻔해?